직원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최근 패트야 랜섬웨어가 수많은 컴퓨터를 공격하면서 기업들은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랜섬웨어는 돈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2005년부터 출현하여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해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서버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일단 감염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랜섬웨어 공격은 첨부 파일 형태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큽니다. 랜섬웨어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해커들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낸 뒤 첨부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여 감염을 시키고 P2P, 블로그 공유 파일, 게임 파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의만으로는 랜섬웨어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정보보안 시스템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사이버 보안에 구멍을 뚫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고객과 관련된 부서에서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데이터 보안 부문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자 비즈니스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은 다수의 데이터를 유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은 유해한 기능을 가진 스팸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내 랜섬웨어로 대상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법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제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ICT 보안 인식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직원들 스스로가 온라인 활동을 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생산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 의식은 조직 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비즈니스 리더는 회사의 인식 교육이 중요한 사이버 보안 신조를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본 교육이 끝나면 모든 사용자는 보안 위협을 정확히 식별하고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이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악성 코드라는 것, 그리고 해킹에 가장 이용되는 여러분들의 PC를 해킹하는 악성 코드의 종류와 그리고 해킹의 역사, 그리고 악성 코드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성 코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악성 코드라는 것은 영어로는 malware라고 표현합니다. malware라는 것은 악의적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malicious와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licious 소프트웨어,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malware, 그리고 한국말로는 악성 코드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성 코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가 일단 여러분들의 PC나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은 악성 코드는 여러분의 시스템을 파괴하기도 하고 정보를 빼내가기도 하고요.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악성 코드의 주된 그런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성 코드는 사용되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저희가 나눠서 구분을 짓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 그리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랜섬웨어, 혹은 웜, 그리고 트로이 목마, 루트킷,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눠서 악성 코드를 구분을 하는데요. 물론 이 전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악의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칭해서 악성 코드 혹은 malware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개별적인 의미를 안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대응하고 해킹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성코드의 종류를 살펴보기 전에요. 악성코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성코드라는 것이요. 작년에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매일매일,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매일매일 발견되는 새로운 유형의 악성코드가요. 하루에 30만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0만 개가 넘으니까요. 열흘이면 300만 개. 한세 달만 지나도 3천만 개의 새로운 악성 코드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건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악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많이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인터넷 웹서핑이라든지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행동들만으로도 악성코드에 감염돼서 피해를 보게 되고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혹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현재 거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까지 된이 악성코드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코드의 시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는 크리퍼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퍼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처음에 굉장히 단순한 크리퍼 바이러스라는 어떤 일종의 텍스트 메시지만을 남기는 어떤 단순한 그런 형태의 악성 코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까 악성 코드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빼내가거나 허가 없이 뭔가를 접속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악성코드의 행위다, 악의적인 행동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정의에 미루어 본다면 이 초기에 크리퍼 바이러스는 굉장히 착한 악성코드죠. 그냥 허가 없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텍스트 메시지를 뿌려주는, 그거 이외에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착한 악성코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용자의 동의 없이, 허가 없이 어떤 불법적인 메시지를 뿌리는 형태로 시작된 것이 크리퍼 바이러스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1972년도에 이 악성 코드가 악성 코드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악성 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바이러스. 우리가 악성 코드라는 말 대신에 일반적으로 컴퓨터 악성 코드를 전부 다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정확히는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인지, 그리고 어떤 악성 코드의 종류를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부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 몸에 들어가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것들을 바이러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숙주로 삼아서 거기에서 기생해서 뭔가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악성 코드에 있어서 바이러스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정상적인 파일을요. 이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이거를 숙주로 삼은 다음에 이 정상 파일에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코드를 삽입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악성 코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원래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정상적인 파일,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악성 코드, 바이러스라는 악성 코드는 이 정상적인 파일을 둔 상태에서 이 정상적인 파일을 하나의 숙주, 하나의 매개체로 삼아서 그 안에 거기에 악의적인 코드를 추가하고 삽입하는 형태로 해서 기생해서 정상 파일을 악성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악성 코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사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를 통칭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사한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은 나도 자동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느냐?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스스로
이렇게 주변을 다 전파시키고 감염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악성코드의 종류가 웜이라고 하는 형태의 악성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웜은 원래 이제 벌레를 뜻하는 것인데요. 웜은 악성코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사해서 감염을 확대시켜 나가는 형태의 악성코드를 우리가 웜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파되는 수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상에서 그 옆에 PC, 다른 PC, 연결된 PC들로 스스로를 감염시키고 복제해 나가는 형태, 아니면은 이메일을 감염된 PC에 있는 사람의 PC 그 이메일 주소록을 읽어들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서 스스로를 계속 감염시키고 복제하는 형태, USB를 통한 형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를 복제해서 감염을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웜 바이러스, 웜 악성 코드의 특징,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악성 코드를 웜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사고였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감염이 된 다음에 스스로 외부로 이제 복제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랜섬웨어라는 형태와 이 웜이라는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로이 목마라는 것인데요. 트로이 목마는 앞서 보신 것처럼 웜이나 이런 그 악성코드처럼 자기 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트로이 목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트로이 목마형 악성코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한 다음에 사용자 모르게 사실은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로이 목마형 악성코드.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트로이,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를 공격했을 때 목마를 남겨놓고 그 안에 군대를 남겨놓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병사들이 나와서 트로이를 멸망시킨 그 신화에서 이제 비롯된 얘기가 바로 이 트로이 목마인데요. 바로 그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이 속을 수 있게,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가져다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악성 코드,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로 굉장히 유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요, 가짜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당신의 PC에 있는 악성 코드를 검사해 주겠다, 검사해 보십시오 하면은 검사를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해보면은 실제로는 악성 코드를 검사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래 사용자 몰래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이런 형태들이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의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